윤인수 원장이 연구 개발한 겁니다. 허리다리 관절에 골담 초안, 소변 불편하신 분 산수 유환, 비형 기침 가래에는 겨우살이환, 당뇨 혈당 관리에 여주환, 탈모에는 어성초환, 간과 눈에는 성결명환. 에, 좋은 약재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전화하세요. 그리고 검사라는 것은 한동훈이 내봤지만 지가 박근혜 대통령 구속시고 다 해봤지만 난 검사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검사의 그, 그 권한이 있는 건데. 그러게요. 안 그래요? 지가 뭐 아웃라인 잡아주고 걔는 지금 개털이에요. 아무것도 아니에요. 지가 검사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도 아니고 뭐 당대표 이거 아무 그 뭐 헌법기관도 아니고 국회의원처럼. 개털이에요? 개털이에요. 한마디로. 야 우리 성호수님이 참 진단을 잘 하시니까. 아유 그렇죠. 개털이 지금 뭐 개털 같은 일만 하잖아요. 좀 진중하고 당대표면은 네. 이 대통령도 이렇게 하면은 잘 이렇게 잘 되도록. 그렇지. 그거 이렇게 그시는 것이지. 이게 가만 사성이 그냥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? 아니 우리는 저 성호수님은 불교계의 네. 스님이시고 저는 네. 그냥 일개 평론가인데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불만이 있어도 그저 우린 감싸고 왜냐면 무너지면 안 되니까. 그러죠. 불만이 있잖아요. 불만뿐이에요. 아유 엄청 있어 지금 저도. 근데 그냥 봐주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. 국민들도. 근데 어떻게 집권 여당의 대표가 이게 아주 일부러 사사건건 제라를 하냐고.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은요. 네. 저 한동훈이나 국민의힘이 아니에요. 아니, 광화문이 지키는 거예요. 당연하죠. 그분들이 무슨 일당 바꿔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 돈들에서 매일 그 토요일마다 와요. 그래요. 5년 하다 보니까 다져지니까 이 민주당이나 좌파들이 모이지를 못해요. 우리처럼 할 수가 없어. 걔들은 한 잔 마시고 담배 꼬라 물고 뭐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막 침도 뱉고 어? 그때 똥파이프 들고 똥망이 나왔잖아요. 그때 네. 화염병 그리고 몇 톤씩이 나오는데 그 맛에 네. 스트레스 해서는 그 애국심이 나오는 게 이 파괴시키려고 대한민국을 나오는 애들이 보수가 우리가 광화문이 장악이 돼서 수십만 명이 모여서 담배 끊지 안 나오잖아요. 깨끗해요. 아주. 그리고 담배 한 대 피는 사람이 없어요. 네. 술 한 잔 하는 분이 없어요. 깨끗해요. 네? 이러니까 청착이 됐어요. 지피가. 이제 공권력 막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. 공권력을 존중하니까 이제 걔들 옛날 집어넣어서 통화질을 안 해요. 경찰들도 원칙대로 미국식으로 폴리스라인 넘으면 바로 연행을 한다. 이러니까는 이제 제2의 광우병 촛불이 안 되는 겁니다. 네. 네? 이태원도 그러니 실패가 되고. 네. 네? 이게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예. 네? 이게 한동훈은 이제 개털이다. 이제 끝났죠. 끝났다. 이미 개털. 네. 걔는 네. 그 마약은 놈처럼 이 정신이 정상이 끝났다. 아니에요. 그냥 하는 끝났다. 짓이 네. 이 말 뒤집고 아니 함께 가면 길이 된다고 해놓고 광화문세를 배척하고 또 함께 가면 길이 된다고 해놓고 김재원은 공천도 안 주고 그것이 그 뭐 장해찬이 공천된 사람 다 자르고 도태우도 자르고 5.18 같은 것이 무슨 헌법조문에 넣어야 된다고 이게 말입니까? 그래요. 당대표가? 반대로 가고 있어요. 청계관처럼. 아니 우리 저 성호수님은 가발 쓰셔본 적 있어요? 아 없어요. 한 번도 안 쓰고. 저놈은 가발도 쓴 것도 잘못이지만 마음속에 가발을 쓰는 거예요. 가발. 아니 근데 개털이니까 네. 아니 그 가발 진짜 사람 머리로 만드나 아니면 개털로 만드나 아니면 합성 그 제 것은요? 나일론으로 만드나. 제 것은 그 나일론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. 나일론뽕이요? 네. 나일론뽕 하듯이 한동훈이 가발은 아 나일롱으로. 네, 나일롱으로 된 것 같아요. 그리고 아, 염색까지 나이롱. 해가지고. 아 나일롱으로 만들어. 네. 나일롱 가발. 정상이 아니죠. 네. 아니 박사님도 저처럼 뭐 네, 가발 써봤어요? 우리 쌍라이트. 뭘 나왔어요? 얼마나 좋아? 반짝반짝하니. 들어 받아버리잖아 또. 아, 예. 열받으면. 아 열받으면 받아버리죠. 받아버리죠. 박치기는 또 제가 한 박치기 하는데. 아 부모가 물려줬는데. 우리 아버지가 박치기 또 평안도 네. 평안도 출신. 박치기. 그러니까 이 박사님이 네. 이마가 다 잘생겼지만 이마가 아주 이게 잘생긴 아, 이마입니다. 아, 박치기 우리. 네? 우리 가방 안 씁니다. 아 이마가 그 윤석열 대통령처럼 이렇게 촥 이렇게. 아이고. 아주 이게 네. 보기가 좋은 부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아유 덕담으로 이렇게. 아유 사실이에요. 예예. 예. 평생 뭐 큰 고생은 네. 않고 살.
아, 그래요? 예. 우리 성호선생님이 이제 그런 것도 보시니까 관상 이런 거. 한동훈 관상은? 한동훈? 참고로. 한동훈이는 저거 역사에 예. 그 화양연화로 남을 놈이에요. 문재인 때 화양연화. 아. 문재인이고 같이. 예, 예. 문재인은 이미 살고도 찌쩌맹이나 죽었잖아요. 그놈들 예.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시키고 다 하라고 법무부 장관 시키고 그 검증권까지 다 줬는데 엉뚱한 짓거리 하나도 구속 그 예를 들어서 찌쩌맹이 뭐 어? 문재인이 김정숙이 김혜경이 그다음에 조국이 그다음에 그 또 황운하 어? 그다음에 어? 이런 것들을 다 구속시키라고 해놨는데 적폐청산을 시켜놨는데 이 자식이 아, 예. 미쿠라지 빠져나가지 아. 다 빠져나가라고 만드는 아. 거 한동훈이 저놈이 근데 우리는 못 모르고 열광했잖아 법무부 장관 잘한다 지금 해보니까 다 드러나잖아 아. 이놈이 어? 위장해서 기통수 측에 20년 동안 넥타이까지 사다 준 그 형수형 사실 이런 분을 아니 제가 참나 엊그저께 저기 저 미술 전시회 갔어요. 예. 청담동에서 하는 저 미술 전시회 갔는데 그 아주 유명한 작가예요. 미모의 문예 예. 성은 얘기하게 민영 작가라고. 근데, 아 근데 거기 그 전시회 오신 그 여성 분들이 예. 아주 저를 이제 알고 막 사진 찍자고 막 그러는데 몇 분이 그 성호 스님 그거 꼭 본다고. 제가 인기가 많다고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데 너무 웃긴데. 아니 교인들이 너무 재밌대요. 미국의 목사님이나 성호스님. 호주에서 일본에서 내가 그 뭐냐 조계사 패 지금 예, 참여기도 예. 무기한으로 해서 지금 예. 130일째 하잖아요. 예. 이분기 TV 보고 봤다고 아. 성호스님 실물보다. 야. 아 실물이 더 좋다는 거라. 아니 근데 그런 분들이 성호스님 너무 재밌다고 그러고. 내용이 뭐 새로운 건 없는데 맨날 그 주제인데 너무 재밌대. 아니 그때 우리 그때 아니 안 해요. 가을 돌아왔는데 그 예. 콘서트 안 씁니까? 아 그래. 그때 봤죠. 예. 제 인기. 그 대단하시죠. 최고였잖아요. 그러니까. 그게. 야. 그냥 하는 게 마음이 이심전심법으로. 마음이. 예. 저는 그렇죠. 말은 잘 못합니다. 들은 것도 많죠. 아니 말씀 뭐, 평론가도 아니지만. 말씀도 잘해요. 마음 속에. 그 조금 서툴기도 하고 아니요. 그냥 꾸미지도 못하고 그냥 한동훈하고 반대지 나오는 대로 해버려요. 아니, 한동훈은 반대지. 이건 네. 저 위장을 해서 나오는. 아니 위장 아니에요.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, 박아버리잖아요. 이걸로. 받아버리지. 있는 그대로요. 한동훈 만나면 어떻게 봤습니까? 그 받고 자실 것도 없어요. 어떻게? 예? 어떻게 한동훈? 아, 그런 놈들 나 눈도 안 나. 한 번요. 떨어지면은 앞에 딱 왔다. 딱 와도 그냥 아주 쳐다보지도 않아요. 그냥 가래침 뱉어버리지 그냥 놔두고 있어 저런 거. 가래침 뱉어버려. 예. 아, 그런 거 아주. 그 가발에 묻겠네 가래침이. 모르죠. 그죠. 어디 묻든지 말든지. 야. 그냥 농담 한번 해봤어요. 아, 그럼 나 고발하면 안 되잖아요. 아유. 아 가래침 뱉는다고 고발. 폭행이에요 그것도. 아 뱉으면 폭행이지만 뱉는다고 말한 거는 그건 뭐. 그러죠. 그죠. 괜찮아요. 근데 진짜로 뱉으면 이제. 그러니까. 저쪽에서 걸면... 아, 이거 있잖아 이거 이거 뭐라고 내가 폼으로 나 아, 이걸로 그냥 그냥 이게 들고 나와 이런 말이에요. 아유 뭐지 옛날 서산대사 사명대사 느껴지네 살기가 제가 그냥 호국불교 승가에 조심하십시오. 상대 배장 그냥 맡고 있는 거 아니에요. 그 청기를 받아서 아 청기를 받아 이 대한민국 반역자 이 반국가 세력 그냥 서산대사 사명대사 이 주장자처럼 야. 이걸로 그냥 그 명태균이 받아서 놈들 그냥 명태균이 같은 거 일부러 명태를 내가 만들어 버렸잖아요. 황태 동태 그냥 다. 야 명태균을 명태로 만들어 버려 그냥. 아 그 이거 두들겨 패잖아요 명태는. 동해안에 지금 명태가 다 사라졌다고잖아. 추접스러도 아니 사람이 여자하고 문자 남자 새끼가 돼가지고 여자하고 더군다나 영부인하고 주고받은 이거 까는 새끼가 어디 있어요? 이거 그저께 사기꾼이더만. 전과가 상위 전과가 전과 3범이야? 어? 그런 놈을 왜 써주냐고. 그러니까 그게 언론이 그게 잘못된 거예요. 이거야 뉴스거리가 그렇게 없어요? 에이. 어? 내가 광화문에 가서 빨갱이는 죽여도 돼. 이건 한 번도 안 써줘. 그러게. 문재인 최연서 난파간첩 삶은 소대가리 개작두에도 이런 건 한 번도 안 내. 이런 것이 뉴스거리야 세계적. 성호스님이 이 저 한동훈을 만났을 때 아니면 명태균을 만났을 때 받아버리면 개작도 그냥 아니 받아버리면 뉴스에 크게 나와 크게 나와 알았어 확 받아버리겠어 받아버리면은 깜빡 갈곡 잡고 네, 그거 내가 네. 우리 그 보수 오빠 그냥 그냥 고통받잖아요 한
한가바라고 그 명태균이 때문에 막 그냥 아니, 갖다 아니. 말도 못하고 내가 스트레스 삼방에 가서 날라가서 박아버리겠습니다 그냥. 예. 이 빡치기라. 명태균을 두들겨서 명태로 만들. 명태 진짜. 근데 옛날 다듬이 방맹이로 막 그 우리 어머니들 보면은 옛날에 그 북어 대가리 명태 맞아. 그냥 이게 저 다듬이 방맹이로 막 치는데. 그러고 싶다니까 저 자식은 허남지씨 어떻게 예. 그 아들. 아들이 일곱 살 먹은 놈이 있다는데. 아 명태균이 아들이 일곱 살이에요? 어, 그 아들이 어. 아들 저런 짓 하면 돼서 뭘 가려 뭘 배우고 있어? 그러니까 부끄럽지도 않아요? 아이고 어? 그 아들 가운데 딸이 잘라버려야 돼요. 아유, 그런 거 이거 그 가운데 알았어요? 딸까지 얘기 나와. 그래가지고 무슨 아, 알겠습니다. 여기서 그런 것들은 여기서 마치야지. 어 가운데 딸이까지 나왔습니다. 네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네. 성호 선생님 참여합니다. 참여합니다. 네 참여합니다. 네.